대표님, 가는 사람 붙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 게 맞나요? 정없죠. 가는 사람 붙잡아 보시고요. 오는 사람도 한번 막아 보시고. 아, 요거 안 막히네. 사람 산다는 건요, 민폐도 끼쳐보고 하는 거예요. 너무 고고하게 깨끗이 가려고 하면 또 사람 사는데 뭔 재미입니까? 폐도 끼쳐보고. 이불도 좀 자다가 차보고 그래야죠. 산다는 게. 중생 다 그렇게 사는데 혼자 너무 중생답지 않게 사는 거 재미없죠. 남들이 또 나한테 민폐도 끼치게 좀 해보고 그러는 거죠. 그 예전에 그 농활 가면요. 그 시골 분들한테 민폐 끼치지 말자가 막 철저하거든요. 그래서 막 뭐도 안 빌리고 막 우리가 준비해 간 걸로 다 해결해서 조금도 폐는 끼치지 않고 일만 도와주고 오자.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. 거기 이제 시골 분들이랑 얘기 나누다 보니까, 아우, 왜 이번 농활 오신 대학생들은 왜 민폐를 안 끼치냐고. 정없게. 막좀 집에 와서 뭐좀 달라고도 하고, 막 있잖아요. 더울 때 와서 좀 등목도 하고 가고, 뭐 이렇게. 좀 뭔가 좀 사람 너무 정없다, 매정하다. 뭐 재미없어 하시더라고요. 그때 대학생 때그 기억이 저도 늘 있어요. 사람이 민폐도 좀 끼치고 해야 된다. 근데 이게 잘해야 됩니다. 민폐를 끼치다가 딱그 어느 선에서 잘 치고 빠져야지. 예, 딱 그쵸. 민폐인가 할때딱 빠져야 돼요. 그래서 전 항상 그렇습니다. 선 넘나 할때 저쪽 가 있어야 돼요. 안 넘네. 그래서 센스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. 원래 우리가 사단, 육바라밀 이 센스가요, 이게 있다는 걸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게 인간관계에서 최고 중요합니다. 제가 예전에 늘 예로 들잖아요. 제가 예전에 양심 강의할 때예 많이 들었는데요. 딱 자동차 충돌 났어도요, 제일 먼저 고민이 그거예요. 저 차의 운전자가 양심이 있을까요?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고민해요. 근데 이걸 양심이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. 저 앞차 운전자, 나를 박은 뒤차 운전자가 양심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탐색한다고요, 서로. 이제 운전자가 탁 내려서 다가와요. 긴장 속입니다. 저게 보살인지 아닌지, 사단이 있는지 없는지, 양심 있는지 없는지가 엄청 민감하게 곤두 서 있을걸요? 그 스파이더맨의 막 촉감 같은 게 찌릿찌릿한데 딱 왔는데 아씨, 양심 없네. 딱 내려서 오자마자 어디 있다고로 막 이제 이게 고성이 딱 들려온다. 아, 망했다. 이제 경찰 불러야겠다. 보험회사 불러야겠다. 근데 딱 왔는데, 내가 더 잘못한 것 같은데 딱 와서 어디 다치신 데 없고요. 이러면 아, 이제 막잘 됐다. 보살 만났다. 이게 얼마나 중생한테 중요한지 아십니까? 밤에 산속 걷다가 만났는데 사람이냐 호랑이냐 수준이에요. 근데 물론 사람이 더 무섭죠. 좋은 사람 만났을 때 사람이냐 호랑이냐 수준이냐. 예전에 산길 걷다가 사람 만나면 호랑이 만날까 봐 무서워할 때잖아요. 산길 걷다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갑대요. 근데 요즘은 산길 걷다 사람 만나면 무섭다.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예전에 어려서 친할아버지 들은 기억이 있네요. 갑자기 생각나요. 재밌죠? 보살이냐 이게 고승침패지. 이게 딱 눈빛 첫마디 이게 뭐냐 이거. 그러니까 서로 사람 산다는 거는 주고받고 해야 재밌거든요. 다만 미묘하게 선을 지키는 그걸 이게 어려워서 인간관계가 힘든 겁니다. 홍의학당은 인간관계 학당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학당에 오셔서 뭐 MZ세대니 뭐니 뭐말 많잖아요. 세대를 초월합니다. 꼰대도 오시고 MZ도 오시고 뭐다 오세요. 여기 와서 인간관계하는 고급진 노하우를 배워가시면 좋겠어요. 이거는 세대 초월입니다. 만년 뒤에도 인간이면 지켜야 되는 걸 저희는 강조하기 때문에 무슨 세대 가지고 X세대, 전 X세대라고 불렸는데요. X세대니, MZ세대니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. 인간이면 지켜야 되는 룰을 얘기하는 거예요. 주고받는 정에 미묘하게 선 지키기. 어렵죠.